제부터 전시요? 네. 잘 못 그리겠어요, 사실. 고가 높다 생각해서. 응, 좀 보여주면. 또 어떻게 왜 이렇게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? 고가 높고 눈썹이 좀 진하고 항상 머리도 이런 식이고 눈도 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. 그 오늘 승리로 단독 선두로 올라간 다시 한번 단독 선두로 올라갔는데 좀 소감부터 부탁드립니다. 일단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2대0으로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좀 저희 팀이 그렇게 깔끔하게 이긴 것 같지는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또 부족한 걸 고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네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지난 아프리카전에서 패했잖아요. 라고 연승이 끊겼는데 뒤에 이제 끝나고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. 그때 그냥 개인 딱히 크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다 개개인 저도 그렇고 다들 잘못을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각자 반성하고 이제 좀 더 그냥 큰 틀을 고쳐 나가자라고 했어요. 오늘 경기에서 조금 깔끔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부분이 좀 실수가 있었어요? 이제 첫 경기 같은 경우에 좀 게임이 길어졌는데 저희가 빨리 끝낼 수 있었다 생각했고 그 점이 부족했다 생각했고요. 두 번째 게임은 그냥 라인전 실수니까 그렇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니까.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내한 선수는 어떤지 한번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일단 내연이 형도 이제 좀 경기를 많이 못 뛴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제가 스프링 때 시작했던 느낌이라 생각하고요. 그래서 점점 하면서 배워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2세트 때 이제 상대가 이블링을 선택했잖아요. 그 이블링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? 좀 중반까지도 끌려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블라디고 자열 아칸이라서 크게 위협이 없다 생각해서 크게 위협적이진 않았어요. 그리고 또 그라가스가 이블린 상대로 서로 원컴을 낼 수 있어서 제가 좀만 조심하면은 미드 정글로 이길 수 있다 생각했어요. 다음 상대는 담원인데 어떻게 좀 준비할까요? 담원도 워낙 스타일이 공격적이니까 담원 상대로는 일단 아무래도 스프링 때 좀 상대 전적이 많이 좋았어서 크게 문제는 하고 있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아마 3연승인가? 그렇게 지금 좀 잘 분위기 좋게 오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항상 해오던 것만 지키면서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